안녕하세요. 저는 수달이에요.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에 해당하는 족제비과의 포유류입니다. 수달은 전 세계적으로 13종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유라시아 수달 한 종만 볼 수 있는데요.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수달을 대표하는 종류이기도 하죠. 이외에도 몸무게가 5kg 내외로 수달 중 가장 작은 종류인 작은 발톱 수달과 몸길이만 1.5에서 1.8m에 달하며 몸무게는 최대 30kg까지 나가는 자이언트 수달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혹시 수달과 많이 닮은 이 동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? 바로 해달인데요. 흔히들 해달과 수달은 다른 동물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해달 또한 수달의 한 종류입니다. 우리나라에 사는 수달은 강, 하천, 해안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반면 해달은 북태평양의 바다에서 주로 서식한다는 차이가 있죠. 또한 해달은 물 위에서 잠들 때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미역 같은 해초를 꼭 잡고 잔다고 합니다. 같은 수달인데 많이 다른 것 같죠? 수달은 귀여운 얼굴과는 다르게 수생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데요. 육식성으로 조류와 양서류, 곤충에 이르기까지 먹이도 다양합니다. 특히 커다란 물고기도 뼈째로 씹어먹을 정도로 강력한 턱과 이빨을 가진 데다가 자기 몸무게 15%까지 먹는 대식가라고 합니다. 수생 생태계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게 조절해주는 핵심종 역할을 하는 수달. 수달이 있다는 건 하천의 생물이 다양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. 그러나 개발과 더불어 하천이 오염되면서 수달의 터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. 건강한 자연을 위한 작은 마음들이 모이면 우리는 이렇게 귀여운 수달을 지금보다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우와, 신기해. 아, 진짜로? 수달은 물가를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물고기를 잡거나 또는 이제 자기가 배설을 해야 될 때는 물가에 가까운 곳에 있는 바위나 돌 위 또는 이런 돌출된 부분에 좀 올라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설을 해야 배설도 좀 깔끔하게 끝나고 자신이 멀리 갔다 다시 돌아올 때 자신의 영역을 미리 표시해두는 그런 효과로서도 또 배설을 일부러 하기도 합니다. 야, 인중에서 다 왔었네. 수달은 수염이 아무래도 기니까 아주 적은 진동이라도 캐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앞에 큰 물고기가 휙 지나가면 물살이 지는데 그 진동을 느끼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코 옆에 달린 풍부하게 있는 그 수염이 그 진동을 느끼는데 아주 이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와, 이거는 진짜 어디서 보지도 못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. 해달이라는 동물은 평생 거의 뭐 잠도 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종입니다. 이 해달은 자기가 직접 물고기를 입으로 사냥할 수도 있지만 만약 조개라든지 어떤 깨야 할 것을 있으면 그것도 돌을 깨서 사냥을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종입니다. 근데 그 돌을 그냥 먹이를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돌 하나 적당한 사이즈가 있으면 그거를 겨드랑이에 놓고 있기도 해요. 그런 다음 자기가 잡은 조개를 이제 뒤집어서 물 위에서 그걸 깨서 그 속 내용을 먹기도 하죠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구를 아주 잘 사용하는 그런 똑똑한 종이기도 합니다. 와, 동물 좋아하는구나.